채빈이 DA23 어떤 내용 배웠나요? 며칠인지 며칠 이라 그게 며칠인가요? 4월 6일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오나요? 아니요. 무슨 요일인지 묻고 답하는 거지 며칠인지 묻고 답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케이. 요일 묻고 답합입니다. 그럼 단어들 먼저 보겠습니다.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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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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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Tuesday. Tuesday. USDAY. 계속해서 Wednesday. Wednesday. WEGNESTAY. 계속해서 Thursday. Thursday. THUR ESTAY. 오케이, 이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Thursday. 그래서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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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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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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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Thursday 하나 빼고 잘했습니다.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묻고 답하기.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what day이니?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랬더니 It's Tuesday. It's Tuesday. 오케이. 계속해서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자, 선생님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인지 궁금하면 이렇게 합니다. 며칠인가요는 뭐라고? What date is it today? 데이트가 날짜죠. What date is it to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Frida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오늘 며칠인지 물어보는 건 뭐라고요? What date is it today?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t's Saturday. 오케이. 그래서 DA23을 통해서 요일을 다 익히셨길 바라고요. 한번 했다고 또 까먹죠, 나중에. 그쵸? 다음에 나왔을 때 예. 잘 기억,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요일 반복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